우리 잠깐 짧게 복습을 해보면은 우리 아모스 1장 2장에서는 이스라엘 주변의 여섯 나라들 좀 기억나시죠? 여섯 나라들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덟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6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제약을 집중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 불의가 있고 정의가 없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살아라는 말씀 있었습니다. 7장부터 9장까지는 다섯 가지 환상 나옵니다. 그리고 환상 쭉 보셨죠? 메뚜기 환상, 불 환상, 다림줄 환상, 그리고 어제 익은 광주리, 과일 광주리 보았습니다. 오늘 9장은 다섯 번째 환상, 성전이 붕괴되는 환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9장은 아모스의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장은 마치 그 요한계시록의 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9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뭐 회개를 하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 혹은 불순종으로 반응을 하든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8장에서 끝났습니다. 이 9장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일하심의 선언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 표명을 볼 수 있습니다. 이 9장에 주께서 말씀하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여섯 번 나오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뭐 인간들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축복해 주겠다, 순종하지 않으면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인간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그래서 쭉 읽으면은 15절로 돼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1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 결단, 뜻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을 읽으실 때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신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좀 느끼려고 기도하시면서 읽으면은 더 9장이 좀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다면은 회개를 하든 어떤 봉사, 섬김, 사역,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할 수 있는 일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공간적, 지리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끝이 없겠죠.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없다. 그래서 막 땅이 흔들리고 온 땅이 솟아오르기도 하고 또 가라앉기도 하고,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우주적인 재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주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았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기둥 꼭대기를 쳐서 문지방까지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사람들의 머리에 무너져 내리게 하리라. 살아남은 사람은 내가 칼로 죽이겠다.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도 도망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죽음의 세계까지 뚫고 내려가더라도 내가 끌어올리겠고 하늘 높이 올라가더라도 내가 끌어내리겠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내가 찾아서 데려오겠고 나를 피해 바다 밑바닥까지 숨더라도 뱀을 시켜 물게 하겠다.
그들이 사로잡혀 적군에게 끌려가더라도 내가 칼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죽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리니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주기 위해서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땅에 손을 대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통곡하게 될 것이다. 온 땅이 나일강처럼 솟아오르며 다시 가라앉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다락을 지으시며 그 기초를 땅에 세우신다. 바닷물을 불러 땅 위에 쏟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아멘. 두 번째, 7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심판과 구원 앞에서 모든 개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개인은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 뭐 에티오피아 사람, 블레셋 사람, 아람 사람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뭐 한국 사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 쓰는 것도 아니고 집사로 쓰는 것도 아니고 나 개인으로 쓰는데 오직 그때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의지하고 쓰는 겁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에게 에티오피아 백성과 다를 것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백성을 크레타에서, 아람 백성을 길 땅에서 이끌어냈다. 나 주 여호와가 제 많은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내가 이스라엘을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온 나라 가운데서 채지를 하도록 명령하겠다. 곡식 가루를 채로 치면 가루가 떨어지고 돌멩이는 남듯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하겠다. 내 백성 가운데 우리에게는 재앙이 닥치지 않겠다고 말하는 죄인은 칼에 죽을 것이다. 심판의 목적은 죄인을 벌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을 모으는 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보면은 추수하는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를 한 경험도 있고 혹은 추수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과정이 많이 있습니까? 추수를 하려면은 낫을 베야 되고 그 낫질을 당하는 곡식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낫으로 팍팍 자르지 않습니까? 낫으로 베고 또 탈곡도 하고 여기 보면 키질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알곡은 알곡으로 판명이 되어서 곡간에 잘 이렇게 간직이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껍질 뭐 쭉정이 껍데기는 껍질로 판명이 되어서 버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곡이나 쭉정이나 이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로 얘기하면은 환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이 알곡으로 판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환란, 어떤 시련, 역경의 과정을 거쳐서 진짜 알곡으로 판명되고 쭉정이는 쭉정이로 판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회복과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지금까지 9장 많은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11절부터 15절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결론은 11절부터 15절까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다섯 가지 회복이 나옵니다. 다윗의 새 왕이 오셔서 이게 누구시겠습니까? 새 왕이 오셔서
11절에 보면은 나라를 회복하겠다.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은 11절은 나라를 회복하겠다. 12절은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그 나라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12절 보면은 백성을 회복하겠다. 13절은 살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을 회복하겠다. 14절은 이제는 완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원수의 공격이 없다. 완전 장치, 주권을 회복하겠다. 우리로 얘기하면 다시는 사탄과 죄의 공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 나라, 백성, 상속, 생명의 영원성을 보장하는 회복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께서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11절 시작.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부서진 틈새를 막으며 무너져 내린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옛날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여기 11절과 13절에 그날이 오면이 있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날이 오면. 우리 굉장히 막 좋은 날 기다리잖아요. 무슨 생일 파티라든지 이런 축하 공연이 있으면 굉장히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날은 결국은 이날입니다. 이날. 그날이 오면. 그래서 13절에도 보면은 그날이 오면 또 나옵니다. 자, 그날이 오면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나라를 회복하고 또 12절은 백성을 회복하는데 어떤 사람들로 이 그날의 새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지 한번 1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에돔의 남은 사람들과 나에게 속한 다른 나라들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일을 이루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이스라엘도 있고 에돔도 있어요. 이스라엘과 에돔은 평생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한 번도 역사에 있어서 좋은 관계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속한 다른 나라들, 여기 에돔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수의 대표, 이방인의 대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든 원수든 모든 이방인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13절은 땅의 회복을 통해서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곡식을 베자마자 밭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산마다 포도주가 흘러 언덕마다 넘칠 것이다. 이 그림이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은 이걸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풍성한지, 얼마나 축복이 차고 넘치는지, 추수하는 것과 씨를 뿌리는 일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먹고 먹어도 계속 막 남아가지고 그 남는 포도들이 저절로 발효가 돼가지고 막 포도주가 돼가지고 산에서 줄줄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자, 14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혀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데려오겠다. 그들은 폐허가 되어버린 성읍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그 안에서 살 것이다. 포도밭을 만들어 거기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실 것이며 과수원을 가꾸어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을 것이다. 아멘. 사로잡혀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여기 이스라엘은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원수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보장이죠. 자, 그리고 끝으로
5절에는 이 나라, 백성, 상속, 생명이 영원할 것이다.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내 백성을 그들의 땅에 심겠다.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틀림없겠죠? 그죠? 그 옆에 여러분 오늘 아모스 책 마무리하면서 옆에다가 틀림없음 하고 여러분 증인으로서 사인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인데 틀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은 중심 단어가 여기 11절부터 15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11절, 13절에 나오는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그날이 언제일까? 그날이 이미 왔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올 것인가요? 자, 그날. 그날은 여러분 이미 다 상상, 예상하고 계시죠? 이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그날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그날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우리의 위치는 이 그날의 중간 어디쯤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루어진 내용도 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도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종교 회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 배경을 자세히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성령받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상상도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최고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 그런 사도들 바울을 포함해서 그런 사도들이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논의를 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그 회의 의장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이 육신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은 이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성령받은 것은 바로 아모스 9장 11절 12절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옆에서 한번 써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아모스서에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을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후에 내가 올라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이 16절 관주를 보면은 아모스 9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17절에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아까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원수 에돔 사람, 그리고 모든 다른 족속들 다 불러 모은다고 그랬죠. 여기 17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될 것이다 하고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야고보도 동일하게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구분되어지는 기준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냐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이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냐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이냐 이 구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이 구별되어지는 관점이 저와 여러분의 관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13절 보면은 땅이 회복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원래 땅 좋은 땅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 범죄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막 땅이 가시내고 엉겅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느니 너희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자, 아모스를 마치면서 제가 기도 제목으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준비했었는데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오늘 기도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모스라는 여러분 다 여러분 이름의 뜻이 있죠. 그죠? 그죠?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짐을 지고 가는 자입니다. 짐을 지고 가는 자. 모든 인생들은 자기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뭔가 짐을 지고 갑니다. 짐을 지고. 근데 이 아모스는 뜻이 뭐라고요? 짐을 지고 가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서 자기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짐을 지고 북이스라엘까지 선교사, 선지자로 갔습니다. 자기의 원래 짐이 무엇이었습니까? 홍나무를 기르고 또 가축을 기르는 그런 목자 또 농부가 원래 짐이었습니다. 근데 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짐을 지고 북 이스라엘까지 가서 수모도 당하면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7장 12절에 보면은 야 너는 네 나라 가서 빌어먹어라 그렇게까지 수모를 받으면서도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짐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남기신 짐을 지고 가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짐을 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짐을 네 세상 짐을 나에게 줘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지고 가겠다. 다 홀가분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남기신 짐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뒤에 이어지기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도가 사실은 그런 작업입니다. 나의 세상 짐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과부로 남기신 그 짐을 얽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풀어놓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증인이요 제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그래서 그 짐을 이 세상에 또 오늘 살면서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